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조사하는 캡틴 따갑니다. 제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튜버 분들이 홍콩으로 좀 놀러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둘 다 유부남인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있다. 캡틴 따거님과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아싸 참수라고 합니다. 해군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반군 유튜버로 유명한 캡틴 김상호라고 합니다. 반군 유튜버요? 네, 저 김상호 같은 유튜브 채널 보지 말아야 돼요. 국방부에서 인정한 채널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렉카죠? 네, 저는 네. 어둠의 국방부 장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교통비가 얼마야? 이거 30 홍콩 달러니까 대략 한 4,500원? 우리가 비슷하네 물가는. 다들 아나? 우리만 모르는 거 멍청하게. 지도에 치면 다 나와? 지도에 치면 나와? 이거 A21번 타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나오잖아. 어. 치면은 이렇게 나와 못 타라고. 어. 야 근데 너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낙도 올라가야 돼? 중으로 가야 돼? 응. 올라가. 올라가. 야호! 나고 덕분에 홍콩으로 다니. 나고가 아니었으면 홍콩에 올 일이 전혀 없는데. 저 원래 평소에 홍콩을 자주 가거든요. 홍콩 간다. 왜 그런 말이 이제 나왔는지 알아? 우리가 옛날에 지상 최고의 나라여서 그런 거 아니야? 70년대 디너쇼 같은 게 있었는데 중식당이야. 홍콩식으로 한 거야 다. 그래서 여자들도 나오고 스트립쇼도 해. 그래 같이 그 위로 바로 위로 올라가는 술집 문화가 있었대. 옛날 뭐 판검사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로비 같은 그런 안 좋은 술집이었던 거야. 부정부패 저지르는 사람이 내가 오늘 홍콩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홍콩 중식당에 가서 홍콩 먹으면서 디너쇼 보고 스트립쇼 보고 여자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게 홍콩 보내주고 홍콩 보내줄게 가 거기서 나온 거야. 어디서 긁어온 정보예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어? 썰. 썰에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와. 진짜. 홍콩 주상복합이 개질이네. 홍콩 티켓 끊고 얘기했어. 뭐라고? 와이프한테 나 홍콩 간다고. 나도 그랬어. 그냥 저도 말고 너도 말고 응 다녀와 그냥. 진짜? 와! 홍콩 냄새. 숙소를 내가 좀 특이한 데를 잡았어. 어디 잡았는데? 청킹 맨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청킹 맨션? 이게 196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랑 중국의 최고의 부우들이 살던 주상복합 건물이야. 청킹 맨션. 청킹 맨션 보이지? 노노노 위에 already booked. 왜? 뭐 되는 거야? 색반 간단해? 아 노노노 no, no, 여기 홍콩 맞아? 여기 안산인 것 같은데? 여기 안산 아니야? 여기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 노후화돼 있어. 일단 그리 건물 주인 있을 거 아니야? 건물 주인이 없어. 그냥 다 칸칸이 주인인가? 칸칸이 주인이야.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50년 동안 없었대.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힘들겠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잖아. 그럼 거기에서 팔이랑 목이랑 바퀴벌레가 끓고 바퀴벌레가 있으니까 쥐가 몰려오고 쥐가 있다 보니까 뱀까지 건물에서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그 숙소를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숙소를 그런 숙소를 잡았다는 거야 지금?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배자나 범죄자들이 많이 숨어있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도시 괴담도 많아 홍콩에서. 헬로키티 살인사건이라고 있거든? 아니 지금 애기들 맡겨놓고 유부남들 지금 여기에 나 여기 올 거면 안 왔지. 안산에도 있어 이거. 이게 인도계랑 아프리카 개들이 진짜 많아. 요 브로. Hey, what's up, guys? Good, how are you? Hello, Siwang. Siwang, Siwang. 네가 화이트 드라나? 아? You're from? From Korea. Hey, you're from Korea? Yes. You're lon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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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 거 같아? 뭐 정치인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건물주 그거 아니야? 인도 사람 같은데. 인도 정치인들이 홍콩에 되게 많더라고. 국권이면 저기 뭐 국민의힘 한나라당 이런 게 아니네. 어디 녹색당? 녹색당 뭐 이런 거 아니야?
2블록 7층이라는데 2블록이 어디지? Or just then turn right, then go turn right, you can see E block. Okay. Thank you, bro. Yes, sir. Yes, sir, you get food, Philippine food. 방금 쥐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응, 방금 쥐 소리 들렸어. 여긴가? 표정이 별로 안 좋다 형.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진짜 존나 때리고 싶다. 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니야 또 반전이 있겠지. 그렇죠. 와 설마. 그래 설마. 되게 깔끔한데? 공군에 지금 협업하는 거니까 도둑 안 들어. 마약상 있으면 있었지 도둑은 없을걸? 조폭 때리는 네. 내가 사준 밥이 이거보다 비싸겠다. 그러니까 와우 여기야? 오케이 오오 야 침대가 이게 뭐야? 근데 신기하다 이거 침대가 나무로 만든 거야. 아 이런 데서 또 경험을 해봐야지. 여행을 경험해보고 싶다며. 사고야 그냥 돈 걷고 좋은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자 갈비부에서 정하자. 아니 이게 선배들이 먼저 좋은 걸 쓰고 짬밥 제일 낮은 사람이 안 좋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군대에서 만났지만 지금 다 유튜버 아니냐. 아니 야 그러면 유튜버 구독자 순으로 잘라. 어, 어떻게 해서 나쁘지 않잖아. 아, 이제 30만 유튜버 됐다고 지금 이제 막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이 육개공 아니랄까 봐 진짜. 아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아이 개. 난 여기. 나 여기. 나 차이 없네 그럼. 실제로 근데 공군 애들이 원래 그 싸가지가 없어. 원래 저도 그랬어요. 그냥 해군이 해군이 그 대일 때 아니 너 후배였던 애가 너한테 반말하고 까부는 애가 있어? 절대 없죠. 지금 있잖아. 해군에 내가 이번에 이거 광고를 받았거든. 이게 내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건데 보바 배터리라고. 이게 되게 작은데 가볍거든. 근데 되게 충전 속도는 되게 빨라. 되게 그냥 심플해. 난 이게 간단한 게 좋거든. 손잡이 누르면 이렇게 퍼센티지 나와. 오~ 본인들 선물로 제가 또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아~ 색깔은 좀 다를 텐데 써보세요. 어 고맙습니다. 보바 보조 배터리. 오 블랙. 어 저 화이트예요. 오 좋은데? 아니 요즘에 아이폰 쓰면 이거 매국노 돼야 돼 이제. 안드로이드 많이 써야지. 삼성을 좋아해야지. 우리나라가 이 발전을 하지. 예? 아니 육군 장교 출신 아니세요? 응? 너 왜 고프로 써? 저는 이제 한미동맹을 아이폰 오, 15 됐다. 기준으로 30분이면 50% 정도 충전된대. 내 거 13,000짜리인데 이거 거의 크기 1.5배 2배야. 아 그래? 그래 엄청 커. 이만 벽돌이야 벽돌. 그러니까 이만은 엄청 크더라고. 근데 얘가 이만인데 사이즈가 되게 작아. 아 이거 선도 짜잔 구독 충전 하나만 업로드하고. 식당은 나 여행할 때 웬만하면 안 찾아보고 길 걷다가 되게 괜찮은 데 있으면 들어가는 편이야. 베이징덕 같은 거. 베이징덕 베이징 가서 먹어야지. 나는 그런 거 먹고 싶어. 파라파베크 치킨 같은 거. 베이징덕이네. 어때? 괜찮아? 응, 괜찮은데. 괜찮아 보여? 응. 네? 가자 가자. 일단 이거 보고 메뉴 골라봐. 그림밖에 못 보잖아. 까막눈이잖아 다들. 무슨 아니야? 여기가 이제 홍콩의 차찬팅이라는 건데 한국으로 치면 좀 패스트푸드? 그냥 빨리 먹고 빨리 가는 좀 들어와서 빨리빨리 안 시키면 화내. 발라 난 그냥 레모네이드 먹을래. 레모네이드? 나 코크. 진짜 빨리 나. 시킨 지 한 3분 된 거 같은데. 그지? 이때 먹을만해? 아니 이게 안 뜨지. 그냥 먹을만해? 그래? 와악은 아니고 내가 김밥천국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약간? 맞아 그럼 좀 여기서 뭐 엄청난 퀄리티 말하면 안 되지. 이게 홍콩 음식의 좀 상징적인 음식? 어? 냄새가 네 이거 좀 꼬리꼬리한데?
원래 꿀이 쫀쫀한 맛이야. 그 새우 들어가서. 아. 어때? 어때? 괜찮아? 신나. 그래? 야, 진작에 넣었어야 되네. 여기가 홍콩의 침사추이라는 곳이거든. 여기가 이제 야경 보는 곳이야, 야경 보는 곳. 아, 그 유명한 이게 홍콩 야경. 우와, 우와. 진짜 이쁘네. 와, 진짜 이쁘네. 야경. 예쁘지? 이런 거는 카메라에 담는 게 아니야. 내 눈에 담아야 되는 거야. 오. 나는 여행이 그래. 카메라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 눈에 담는 게 중요하지. 내 머릿속에. 근데 왜 찍고 있어? 돈 벌어야지.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뭐야? 배가 장난 아닌데? 이거 졸라 예쁜데? 신기해? 오! 우와! 돈이네, 돈이네. 아, 왜 사람들이 홍콩 야경 하는지 알겠다. 야, 저 거북선 간다. 찍고 싶은데, 저거. 네, 자동문이네. 와. 집에서 먹방 한다고. 이뻐? 그런가 봐. 반갑습니다. 홍콩 음식을 환영합니다. 오, 빠르다. 아, 맥주한 딱이야. 딱 끓여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홍대에서 먹은 뒤로 셋이 처음으로 먹네. 제대로. 그러게. 그때 따가 형이 유튜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신상했다면서. 근데 그때 되게 뭐라 그러지? 항상 만나면은 상호형이 거의 되게 많이 하고 친해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막 끌어주고 막 하는 게 되게 고맙지. 근데 왜 숙소 뒷단 중이야? 아, 뭐야? 유튜브에 나왔다고? 아, 아, 비스. 야, TV야. 아, 어, 코리아 TV? 예. 아, 박준비. 아, 박준비. 박준비는 기사식당이네. 아, 박준비. His friend. Friend. 아, 그래요. 박준비네 기사식당 나온대구나. 아, 준비 씨. 아, TV야, 이거. 와.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인고이자이. 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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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ey guys, Korea favorite YouTuber. Okay, yes, yes. 아, 와, TV. 와, 왜 이거는? 아, 나중에 홍콩 오면 또 여기 오러 자기 찾으라고 okay.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럼 우리 이제 콜이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신년 신년 快乐. 生日快乐. 아. 내가 봐서 샤워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비누에도 그 나라마다 또 특색이 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 비누 향이 아니야. HID 부파 공정 애들이 실제로 부파를 가기 전에 북한에서 쓰는 비누나 북한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반년 이상을 먹고 그 다음에 출동을 간대. 그 이유가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거든. 근데 오늘 그걸 진짜 느꼈어. 비누를 쓰면서 아, 이 향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 부파 공작원들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출동하기 전에 그 마음. 어?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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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you? I'm from Africa. Oh. Where? Gambia. The Gambia. West Gambia, Africa. West Africa. Yeah. Ah. Gambia. Very far. Very far. About 19 hours flight. Wow. Yeah. 19 hours flight. 3 times transit. Very far. Okay. Bye bye. Thank you. 멋있다. 멋쟁이. 너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 정말 이 스마트폰의 발전이 이 여행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 같아. 그래?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길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잡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옛날엔 다 무로무로 했잖아. 사기도 많이 당하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기를 치고 스마트폰으로 뺏기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보고. 예전에 속이던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 아, 그래? 세상에 그게 타락했어? 지나가다 보니까 중국어와 광동어의 차이를 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광둥어는 호맹맹이 소리를 좀 섞이면서 약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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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너 되게 잘한다. 왜 옛날 홍콩 영화 같은데 범죄자들이 사고 치고 나서 홍콩 배타가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이 정도 배가 떨어졌을 때쯤에 갑자기 어디서 자기 와 점프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배 매달려. 배 참. 저기 애플 보여? 어? 홍콩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러 많이 온대 사람들. 왜 싸? 홍콩에서 1,000원에 팔면 중국에서 1,000원에 팔아야 돼. 홍콩 달러가 중국 달러보다 조금 더 싸. 아~ 그 차이 때문에 한 10%가 싸대. 아~ 홍콩이 원래 그리고 또 저런 세금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가격이 유의미하게 싸대. 형이 이제 사주는 거야? 하나씩? 어? 아, 사주는 거 진짜? 그러니까 와 씨. 야 나 보조 배터리 보바에 충전에 아이폰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 보조 배터리 있는데 아이폰이 없어. 어? 삼성 코리아 넘버원. 듀유노 삼성? 듀유노 갤럭시 24? 듀유노 강남스타일? 듀유노 연합기 듀유노 BTS? 대한민국 강남 가서 강남 딱 강남 오르막길 있잖아. 이쪽이 랑콰이팡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이태원? 뭐 바랑 클럽 엄청 많고 이태원 압사사고 났었잖아. 그 전에 압사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난 곳이 여기야. 아 진짜?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튼 여기가 랑콰이팡 한국 이태원 같은 곳이다. 술집 바들 막 놀려져 있고. 해외에 그런 사고 사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네. 거기서 그 아까 홍콩 거리 영화에 나오는 거리였대. 짱나 나와 와, 진짜. 어? 여기 진짜 리얼 로콜인데? 여기서 먹을까? 자리가 있어? 자리를 찾자. 쌈고. 쌈고. 리더 왜? 왜? 이런 거 합석 많이 하는 거 같아. 원래 그렇지 뭐. 그냥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 들어가서 순대국 같은 거 먹으면 이런 느낌이겠지. 아, 되게 좋은 경험 하는 거 같아. 내 영화에서 봤던 그 르와르 도시의 홍콩에서. 정몽방 뻔어봉봉봉 써머 뻔어봉 써머요 봄웨이. 아 그런데 광동어가 이런 발음이나 약간 빵빵빵빵 영웅본색 주제가잖아. 써머머머 그러니까 20살 홍콩 영어 이거 Sorry, we cannot speak Cantonese. What is his name? We don't know. We just order other things. 누나가 마늘 베이스라 그러면은 홍콩은 생강 베이스인가 보네. 그래? 잡내는 없어가지고 생강은 그냥 마늘 써. 이게 홍콩 생강 위주로 많이 하네. 근데 국물이 맛있다. 난 이거 생각보다 국물이 너무 깔끔해졌다. 되게 좋다. 나 혼자 먹을 때 내가 막 계속 떠들려가지고 잘 못 먹거든. 둘이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나 그냥 먹어도 아 나는 이 국물을 진짜 좋아. 여러분 인상 되게 좋으시다. 전차? 전차? 우리 저거 탈 거야. 우와 대박. 태극기 휘날리어 보면 장동건이 뛰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타잖아. 아 그래? 원빈이랑 형 어디가? 하면서 형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세요 한 다음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사람이 뭐 두 개 드릴까요? 또 장동건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만 주세요 한 다음에 원빈 주면서 너 먹어? 아니야 형도 한 입 먹어 하면서 이거 산단 말이야. 아... 태극기 휘날리면 타자 이거 타자 가자. 내 여행 총포라 백팩을 메야 되는지 몰랐어. 우와 한 30분 가야 돼. 멋있다. 이것도 못해도 100년 된 것 같아. 오, 씨. 아니, 거의 무슨, 뭐, 대화시대에서 오셨어요? 저거 놀랐어. 트랩 많이 타봤지. 에어컨이 없네. 아, 에어컨이 없잖아. 그러네? 에어컨이 없네. 내가 진짜 카메라 켜놓으면은, 나 2시간 동안 그냥 쉴 수 없이 얘기하겠다. 2시간인 거야? 24시간 또. 와. 와. 쓰레기가 없네.
너가 숙소를 이상한 데 잡아줘서 홍콩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너 멋지네. 그래? 길거리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되게 질서 정연한 것 같아. 아, 교통카드 좋네.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카메라 배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조 배터리. 뭔데? 오바와 함께라면. 보여줘. 고프로도 24시간 내내 쓸 수 있다고. 됐어. 야. 이 정도면은 오늘 하루 종일 고프로를 켜놔도 상관없다고. 이 SD카드가 먼저 날걸? 어, 잘한다. 나 한국 가면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무슨 수술? 정관 수술. 무섭진 않아? 무서워. 우리가 동물도 중성화 수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의 의지대로. 나는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솔직히. 나도 애 낳아야 되는데, 빨리. 나은 거 아니야? 어? 가능? 아니, 도심 속에 이렇게 숲처럼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좋다. 저기서 차 한잔 와가? 좋다. 못 나가잖아. 어? 아, 또 형님 또 홍콩까지 왔는데 제가 또 이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칵테일도 있어. 이거 먹어야지. 우와, 진득한데? 우와, 이씨. 얼굴에. So much enjoy. 오, great. 고맙습니다, 형님. Thank you. 야, 여기 진짜 괜찮다. 또 오고 싶다. 이거 맛있던데? 여자가 좋아서 여행하는 캡틴 따거님. 퍼센트 이거 홍콩 여자친구 돼 있고요. 카페도 옛날에 카페도 했었잖아. 응. 근데 개같이 망했잖아. 이제 이런데 오면은 유부남들 있잖아. 진짜 애들이랑 오고 싶거나 와이프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 아, 왜? 그럼. 나도 애기랑 오고 싶다. 내가 지금 좀 그 느낌이거든. 애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와 신기하다 말하는데. 근데 되게 이거 기분 좋다. 같이 와가지고 여행하는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기분 좋다. 처음에는 딸 가진 사람이 엄청 부러웠거든. 어. 근데 나는 이제 아들이 더 좋은 것 같아. 큰애는 아들이 편하지. 딸은 불안하잖아. 맞아. 이 험난한 세상. 왜 이 세상에 빗대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딸 만약에 진짜 고이 키워놨는데 기생 오래비 같은 애 막 만나면서 이제 막 상처받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거 너 장인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4위로 이렇게 둘 중에 누가 더 나아? 4위로? 둘 다 괜찮아. 4위? 첫째, 둘째 괜찮아. 아 그래? 아, 뭐야, 얘 그거야. 애초가? 애초가요. 제가... 얘는 시댁에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형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난 일단 멍청한 애는 못 만나. 그거보다 대화가 통하는 여자겠지. 그렇지. 약간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 생각은 안 맞아도 돼.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근데 이번에 조금 느낀 게 웃음 코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야 막 서로 막 장난치고 웃기는 게 일상이 되게 재밌어지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그 상대방 여자가 너를 사랑하면 너가 하는 얘기가 다 웃겨. 아 그래? 나는 그게 생각이야. 지하철 되게 좋은데? 홍콩 지하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뭔가 웅장하지 않냐? 길고 크고 많고 또 내려간다고? 아니다. 또 내려간 길이 있네. 내려가는 거 또 있네. 우리 거의 지하 경도도 지하 경도? 우리 초록색. 근데 이게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런 거 잡을 때도 손잡이 미끄럼진 방지도 되어 있고 한 명 잡으면 눈치 봐야 되잖아. 봐. 되게 세 개 나눠져 있지 않게. 그러다가 인연이 맞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다가 홍춘범으로 잡고 싶어. 아야, 바로 뭐야? 저거 뭐야? 뭐가? 술 좋아 보이는데? 아유, 아니지. 아니야? 뭐야? 따가워. 뭐야? 따가워. 야, 뭐야? 따가워. 김대위 정신 차렸어요? 아, 뭐야? 눈물 날라 그래 갑자기 감동 못 쓰는 거지. 잠깐만. 아 냄새부터 달라? 어, 그 이상한 그 이상한 생강 냄새. Both of them are king size bag. Yes. Okay. Thank you. 잘생기고. 잘생기구나. 그게 뭐야?
한두 명이 잠깐? 하나씩요? 아 이제 알아듣네? 응. 우리 왜 싫어? 중등급 안 받은 데로 알아봐. 알아듣네. The room Wi-Fi, there's no password. So when you open the Wi-Fi, you can see the hotel name. Yeah. Wi-Fi 비번 없다? Wi-Fi 패스워드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룸 넘버 맞은. 근데 없다고 했잖아 비번. 어? 근데 왜 물어? And also the room. 그리고 일단은 사람 먼저 왔을 때 조져놓고. 그 다음에는 일본을 보내버리겠다. 뭐 떡상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인 밥이 얼마나 돼. 야, 너 혹시 보조 배터리 필요하잖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보조 배터리 있어. 그게 있다고? 어. 뭔데? 컴팩트한 사이즈에 엄청난 충전이야. 초고속 충전까지. 근데 그거 알아? 뭔데? 나도 있어. 야, 너 블랙이야? 이쁘지 않아? 블랙 너무 이쁘다. 보조 배터리. 오바. 이렇게 좋은 데리냐고.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사람이? 와. 우와. 야, DC인데 여기? 우와. 우와. 야. 야. 우와. 바다야. 우와. 오. 우와. 네. 네. 야. 이거 얼마나? 만약에 물을 먹고 채워놓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아 저기 앞에 정수기가 있어. 아~ 그 정수기를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좀 쓸 수 있고 머신들 있고 차도 우려먹어도 되고. 우와. 와우. 나 이게 되게 좋더라 이거. 로션인데 냄새 되게 좋아. 가져와도 되냐? 어. 야, 그럼, 아 뭔데 나 오늘 유튜브 작업해야겠다 여기서. 야 딱 바다 바라보면서 바다를 딱 바라보면서 유튜브로. 어 이거 커튼 인스타에 내리는 거? 오. 어, 두 개 내려오네, 두 개. 이중창이네. 사랑을 나눌 때는 밖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지. 다 열어놓고 해야지. 아, 열어놓고 하세요? 어. 유부남들 진짜. 세상을 보면서. 여기는 제 방입니다. 요. 와, 좋다. 지금 가난하게 여행을 할 때 되게 도움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료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구독자님들, 또 친구들, 가족들 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좀 은혜를 갚을 겸 좀 좋은 데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좀 살짝 외곽에 가격은 좀 괜찮은데 퀄리티는 정말 좋은 이런 호텔 하나 찾아서 온 겁니다. 호텔 이름이 플러턴 호텔 앤 리조트라고. 홍콩 오면은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야, 역시 선진 공군은 자네 역시 배운 공군이구만. 너는 이런 데가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감사하지? 옛날에는 사실 15,000원이 없어가지고 막 밖에서 노숙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데 오면 가족들이 생각나. 남편들이나 와이프들도 뭐 일탈을 꿈꾸고 막 하잖아. 막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 정말 잠깐이고 잠깐 혼자 있으면 그새 또 애들 보고 싶고 막 그래.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가정이 생겨서 제일 좋은 점은 뭐야?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 뭔가 꽉 차있는 느낌? 오히려 오버돼서 좀 힘든 건 있어도 공허함이라는 건 없어. 요새 난 딱 눈 떴을 때 그 아이들이 껴안고 있는 그 기분이 엄청 좋아. 첫 애 딱 태어난 그 아기를 봤을 때 어땠어? 그때 솔직히 그게 큰 뭐 엄청 감동이거나 그러진 않았어. 엄마들은 그럴 수 있지. 엄마들은 배에 품어 있다가 나왔을 때 감동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런 수많은 조금조금한 감동도 있잖아.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빠한테 뛰어오는 그런 느낌, 날 보고 웃어줬을 때 작은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감동으로 오는 게 더 크지. 막 태어났을 때 막 와 그런 감동 보여줬어. 아... 나는 와 와 이거 뭐야? 날씨 좋을 때 여기 누워가지고. 아, 메모리 폼이네. 왜? 여기가 샹강자이라는 데거든? 자이 아파트? 난 안산 자이 사는데? 홍콩이, 홍콩의 콩이 그 칸구 항자거든? 아.
여기 원래 조그만 어촌의 항구였는데 여기를 홍콩이라고 제일 처음에 불렀다가 영국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점령하고 나서 이게 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지금 홍콩의 중심가까지 간 거야. 그래서 전체를 이제는 다 홍콩이라고 하지만 얘 여기가 옛 홍콩의 첫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홍콩을 점령할 때 그때 홍콩이라고 불렸던 거지 원래 이름 시작. 근데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로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처럼. 근데 어쨌든 여기 아파트들 진짜 월세 막 매매가 엄청 비싸겠다. 우리가 갈 곳이 저기야. 담자이 쌈골. 이 토핑 고르고 고기 고르고 맵기 고르고 끝. 어? 큰일 났다. 왜? 고프로 배터리 안 가져. 아이씨 너 그거 있잖아 우리한테 오바가 있잖아. 오바는 이만한 컴팩트한 사이즈에 2만 5%까지 있는지 충전 상황이랑 내용 날 수 있다고. 오바. 오바. 맛있어. 약간 마라탕 느낌이야. 인도가 아니야, 중동의 맛. 야, 그거 못 먹겠다, 나는. 나도? 응. 뭘 만데? 야, 거짓말 하지 마. 컨텐츠 때문에 억지로 먹는 거지. 아니, 진짜 얼마나.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데, 먹으니까 먹을만해. 근데 맵다. 야, 니가 대단하다. 나 단무지 같은 것도 없네, 씨. 여기 있네, 단무지 같은 거. 짝퉁 오리온. 이 빨간 고기 먹었어. 많이 먹어? 원래 탐자이랑 브랜드가 노부부가 하던 거다. 근데 그 노부부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 그래서 아들 셋이서 이걸 물려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키워서 이 탐자이 면이라는 게 홍콩 전역에 퍼졌어. 노부부가 돌아가신 거야. 그 노부부를 셋째가 모시고 있었어.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셋째가 좀 불만이 있었던 거야. 부모님은 내가 다 모셨는데 분쟁들이 있었대. 나 나가서 따로 차리겠다 이래서 차린 게 이 탐자이 쌈고야. 쌈고가 쌈고 셋째라는 뜻이야? 셋째야. 이 탐자이 셋째가 차렸다 그래서 탐자이 쌈고야. 근데 이 맛이 되게 비슷해 탐자이랑 탐자이 쌈고랑. 근데 홍콩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은 넌 짬뽕이냐 짜장이냐 구먹 찍먹 이런 것처럼 홍콩 사람들이 좀 한 50대 50으로 갈려. 순대국밥이냐 돼지국밥이냐. 그러니까 캡틴 김상호냐 캡틴 따거냐 좀 다른 거죠. 캡틴 따가 좀 더 잘생겼잖아. 대표적인 관광지구나. 아 감사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30만. 캡틴 김상호. 아 반지? 아 30만 유튜버 별거 없네. 봤냐? 어? 봤냐고. 너 나랑 잽이 안 돼. 인천공항 가고 네가 뭘 잘해. 따건도 알아보. 아 예,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제일 잘하신다던데. 아 네. 중국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봤어. 봤어? 봤냐? 연습 열심히 해라. 누구 알아보셨냐? 봤냐? 넌 안 돼 아직. 아유 대통령 문화로.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닌데. 사람이 많은 시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왜 이렇게 기계란 말이야. 천천히 이렇게 걸어도 되는 위험하다고. 안전을 위해서. 홍콩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밀리면 위험하네. 한 5분만 말 쉬면 안 될까? 눈에 오래 담아야지 핸드폰 담는 의미가 없다고. 아니 저는 핸드폰 이렇게 하고 내 눈으로 봤다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자주 보고. 네네네네. 진짜 많이 왜냐면 영광입니다. 리장도 아 영광입니다. 되게 아, 사진 한번 찍으면 돼. 어어 진짜. 저기 괜찮아요? 봤냐? 2대2? 봤냐? 2대2냐? 봤어? 2대2? 아 그거요. 맞죠? 예예 치고. 와 오, 그리고 너무 이쁘다 여기. 아니 사진은 눈으로 담아야 된다면서.
사진 엄청 찍고 있어. 이거 봐. 와.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 힘든데? 6회공 내기 한 판에? 내가 봤을 때 육군이 꼴찌 할 것 같긴 해. 가자. 보대. 여기 빨리 가서 뭐해? 우린 탈게 있잖아. 맞아. 저기는 걷는 거 좋아하니까. 와, 진짜 예쁘다. 반지 넘어서 없니? 여기 이런 데 살면 안 되나? 근데 진짜 비싸 보인다, 여기. 그죠? 총독 별장이었대. 영국 총독 별장. 우리나라로 지금 이토 히로부미 같은 거야? 홍콩 입장에서 영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영국 지배 기간 때가 되게 얘네들의 전성기였잖아.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를 그리워하면서 아 우리 그 영국 지배 시기 때 되게 잘 살았는데. 어 그런 생각이 있다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근데 뭐가 없다? 애경이 안 보이냐? 날씨가 추운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이파리가 얇네. 추운 동네에 가야 이파리가 얇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좀... 선배가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본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홍콩 여행을 다 끝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해야 된다고 했네. 지금까지 스케팅 김정호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 이렇게 2박 3일로 짧게 한번 돌아봤고요. 잠깐 와서 놀다 가기에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디즈니랜드 못 간 게 너무 한이다. 내 인생의 한이다. 오늘... 디즈니랜드 갔으면 땅인데 진짜. 끝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역전길의 알경래 필승 충성 필승. 와 내려가는 거 사람 진짜 많다. 어떡하지? 야,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택시가 6만 원 달라는데? 똑같은 놈들이네. 어느 나라 택시나? 몇 킬로인데? 2.4km. 에이씨. 야, 3km 12분 주파하는데 내리막길인데 왜 그게. 가자. 뛰어가자. 어? 렛츠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진짜 간다고? 어디로 가야 돼? 가자. 시간 재봐. 진짜 뛰어내려간다고? 진짜? 시간 재봐, 시간. 아니, 내 새해 소원이 아무리 살 빼는 거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었는데. 야, 무릎 아픈데? 하다 이렇게 뛰어봐. 무릎 안 아파. 근데 왜 우리 세 명 왜 이래야 되는 거야? 홍콩에서 이 앨범에 시간이 아까워. 뭐야?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팠어?